갑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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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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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가능을 넘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파란 티셔츠 입은 우리 어린 렘넌트들만 렘넌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사람이 바로 렘넌트다 말씀 주셨습니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10장 310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내 길에 있게 하소서.
Yeah.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2019년도 어린이 찬양 주제곡 또 렘넌트 대회 주제곡을 연달아서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생소한 곡이실지라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꿈으로 붙잡는 기도와 중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워십할 때 손동작을 잘 보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눈치채셨어요? 워십할 때 C, V, D, I, P를 그렸습니다. 눈치채셨죠?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다섯 가지 C, V, D, I, P의 비밀 속에서 이 시대에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시대에 재앙맞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랩런트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가오는 세계 랩런트 대회를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모이는 모든 랩런트들이 현장을 살릴 랩런트로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회복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시험장 살리고 이 땅의 의가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주님께 앉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서 맡은 기간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 주신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열어주신 눈으로 만나는 환자를 해보시고 환자가 예수님을 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진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적도의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약 18,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780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탄질을 키타비 미날라힐 아지즈. 199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대부분은 이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꾸란의 60%가량은 구약의 내용과 비슷하고 18% 정도는 신약 성경과도 유사합니다. 꾸란에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기적, 예수의 재림, 그 이외에도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예수를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기독교의 삼위일체관을 부정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무하마드는 최후, 최고의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알라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대속 개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과거에는 지역적 민족 종교로서 선교적 종교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선교적 종교로 변신하여 세계 각지에 그 철학과 사상을 전하며 세계적 종교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힌두인들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특정한 하나의 신을 정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신들의 기능을 따라 믿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많은 신들을 우상이나 사진으로 만들어 섬기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극우 힌두의 조직들입니다. 이들은 힌두를 국교로 만들 뿐 아니라 세계 종교로 만들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며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테러를 자행하고 기독교인들을 힌두로 재개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올해 원단 말씀을 붙잡고 2019년 인도네시아 전도 캠프가 지난 7월 7일에서 15일까지
7박 9일 동안 보고르와 발리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사야 10장 21절 주제 말씀을 붙잡고 최수정 목사님을 팀장으로 36명의 팀원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캠프로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 12개 현장 가운데 580명 접촉, 575명이 영접을 하였으며 보고르 지역 목회자 팀 사역과 발리 예원교회 청년 팀 사역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를 찾고 세우는 응답을 누렸는데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현장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이번 인도네시아 전도 캠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특히 저의 고향인 보고르에서 캠프가 진행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날 보고르 칼리수렌 지역에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서 진흙방에 차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시간에 한 시간 넘게 비를 맞으면서 차를 밀며 고생하는 캠프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작 내 나라 내 고향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캠프팀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 처음 통역에 도전하게 되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향후 역파송 제자로 훈련되어 인도네시아 현장을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로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고르 예원교회는 작년 보고르 전도 캠프를 통해 세워진 지교회입니다. 토니 목사님 가정에서 시작된 지교회가 새로운 건물로 인도받으면서 올해는 이곳을 베이스로 전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르는 90%가 이슬람인 지역으로 특별히 이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깐풍 까레 지역과 깔리 수렌 지역으로 나뉘어 월, 화, 2일간 목회자 및 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보고르 현지에서 모인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노트에 기록을 하며 기초 메시지와 성경적인 전도운동 강의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옥순 장로님, 김영중 안수 집사님, 김재용 안수 집사님의 중직자 간증이 있었고 특히 안시은 렘넌트의 구원의 길 10억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렘넌트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보고르 지역의 목회자분들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가운데 집중훈련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렘넌트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가는 현장마다 몸찬양과 찬양으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무엇보다도 렘넌트 현장에서 유치부 교사팀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차세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동시통역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캠프에는 인도네시아 현장을 3번 이상, 많게는 7번째 오신 팀원들이 10여 명이나 있었는데요. 이 현장을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Serasa sukacita sekali karena beberapa pergumulan yang saya rindukan hari ini sudah terjawab sudah dengan datang dari tim dari Korea untuk menekan penginjilan di tempat-tempat yang kami rindukan terutama kota Bogor. Inal, Bali 예원교회 청년들의 첫 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본교회 예원 청년들의 축소판처럼 발리 예원교회 청년부가 회장, 부회장을 세우고 1년간 큰 부흥을 하면서 절대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바로 메리아나 부회장입니다. 메리아나 부회장은 쇼핑몰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회장 이완도 본교회 청년들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낙라자 학교는 왕의 자녀라는 뜻으로 기독학교입니다. 발리 예원교회 안돈 목사님이 전도학을, 김용미 권사님이 한글을 가르치는 현장입니다. 50여 명의 학생들과 10여 명의 교사들이 저희 팀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공연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유치부에서 3학년까지, 4학년에서 중등까지, 학부모, 교사 등 세 팀으로 나뉘어져 팀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찬양을 아이들이 금방 익혀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스폰서를 찾지 못해 매우 낙후된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악한 현장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크린 세탁소는 매우 큰 규모의 공장으로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인 등의 직원이 모인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흑암이 매우 센 지역으로 이곳에서 캠프팀의 문진인 권사님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5일차 금요일에는 메리아나가 근무하는 쇼핑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아구스닝의 집에 모아 구원의 길을 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김여야 권사님께서 하고 여기에서 무슬림이 영접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영접한 무슬림이 청년 팀사역 및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엔틱용품 공장은 인테리어 장식 및 용품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제작되는 용품들은 유럽이나 해외에 수출되기도 하는데요. 약 50여 명의 직원들이 현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였고 영접 이후 축도를 하고 렘넌트 팀이 특송을 하였습니다. 또 안톤 목사의 신학교 동기인 예레미야스 목사님이 시무하는 현지의 베델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약 70여 명의 성도들에게 최수정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렘넌트들이 특송을 하였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발리 예원교회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원교회에서 수년간 지속된 인도네시아 캠프를 통해 발리 예원교회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년째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씨를 뿌렸죠. 말씀의 씨를. 그 씨가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었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에 뿌릴 수도 있었고 이제는 제 마음속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또 후대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안톤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자로서 쓰니까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도 정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해외 예원교회의 자존심 발리 예원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뜨리마까시 감사합니다.
Thank you. Terima kasih Tuhan.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시간표 속에서의 누림이다. 아쿠아다, 물은 생명입니다. 들을 벗어버리고 세트를 입는 시간표다. 이사야 60장의 성취다. 237 세계복음화 말씀 성취다. 원팀이 되었던 지름탕이다. 완전한 완벽한 넉넉한 캠프였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한 번 됩니다. 인생의 11조다. 복음의 유대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하늘을 사는 힘, 천명이다. 선교는 설레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캠프다. 근육통 속에서 찾은 새로운 복음이다. 나의 믿음들이다. 충전기? 생명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선물이다.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다. 루비 캔디들에게 갔습니다. 성전은 나의 인생 전부입니다. 축복의 캔디입니다. 제 인생의 과거이고 미래이고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냥 나 자신이다. 만남의 축복. 나의 장벽을 깨는 것이다. 깨는 것이다. 캠프는 설레입니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부르실까 늘 이 설레임 속에 가는 것이 선교 현장인데 선교 현장에 한번 갔다 오면 영적 이제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 말만 237 뭐 세계복음화 근데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우상숭배하고 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데 생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면 가슴이 막 그냥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냥 너무너무 불쌍하고 심지어 막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그런 아픈 현장이죠. 그게 이제 복음 가진 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야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우리 발리 예원교회는 지금 오늘 보니까 14년 됐는데 매년 그렇게 캠프를 가고 또 확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현장에 인도네시아는 또 아무나 말을 할 수 없어요. 배워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자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역하고 있는데, 통역하니까 지금 뭐 본부에서도 엄청 많이 불러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대요. 막 그냥 뭐 오줌 청년 선교국, 대학 선교국 뭐 이래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또 돌고래가지고 막 통역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통역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이 해외 캠프 여러분도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갈 수가 있다. 한 번이라도 해외 캠프를 가봐야 돼.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2, 3, 7 나라 계속 떠들잖아. 2, 3, 7 나라 뭐 세계보험아 영계는 성기로 해서 세워졌는데 그런 뜨거운 가슴이 전달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모두 다 뭐라겠어요? 아까 최수영 목사가 나를 깨는 거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 안 깨면 선교지 못 가요. 내 고정관념이 있을 때 예틀을 탁 깨야 돼. 뭘 깨느냐? 예틀을 깨야 돼, 예틀을. 이번에 보니까 엄청 고생만 했는가 봐요. 늦게까지 막 그냥 늦게까지 원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늦게까지 그렇게 메시지 안 듣는데요. 올해도 안 온대요. 게으르고 또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 우상숭배들 많이 하는 문화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늦게까지 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주 막 엄청나게 바쁘게 그렇게 아주 그런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평생 그것 때문에 축복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동기 없이 순수하게 자비량으로 다 가가지고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들여서 오직 선교 하나 때문에 옆에서 구경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고 새끼 반반 축을 냈던 간에 하나님이 동역한 것만 해도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이 꼬마들이 막 영접 메시지 막 하고 했대. 영접 메시지 이 꼬마들이. 대단하지요. 이 꼬마들과 영접이 그 목사들이 충격받아. 아니 이 꼬마 둘이 있어요. 저 박노진 집사님 딸내미 뚱땡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장만수 우리 장로님의 손자의 손녀의 손녀 이 둘이가 보통 별난 애가 아니에요. 한동안요 내가 심야 기도하려고 내려오면 입구에 아래부터 딱 서 있어요. 딱 서 같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요 들어오면 인사하고 가고 또 나가면 또 기다렸다가 또 같이 가요. 이것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보통 이것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가가 영접 메시지 했다. 장명수 손녀가 그 목사들 앞에 영접 메시지 충격을 받고 아니 아이들이 저렇게 영접 메시지를 할 줄 아느냐고. 노는 것 해도 노는 게 아닙니다. 다 훈련받고 그래도 대단한 거요. 그 둘이가 친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갔네 보니까 캠프를.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참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외 캠프 가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또 그런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리 우리 인도네시아 캠프팀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절로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증거하는 것 조금도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오늘 심야기도에 참석한 우리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마츠 예원교회 이명길 선교사님, 박진서 선교사님 외 12명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내 앙크도 우리 김학 선교사님 외 사명 한번 가보세요. 얻어졌어요. 칠레. 예, 선교사 안 일어나나? 다시. 다 일어나세요. 선교사 다섯 명. 일어나세요. 저 말 안 듣는 거 봐라. 저 말 안 들어. 저. 일어날 힘이 없나? 뼈째를 부르고 이성의 선교사 외에 네 명. 어디 계세요? 예,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국 버밍엄 제시카 선교사 외에 4명. 네. 통영합니까? 예. 체코 프라와 김은진 외에 2명. 아,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영국 버밍엄의 그러니까 통역이 한참 걸렸는가 봐요, 이제 이런. 뉴질랜드, 오클랜드, 오미경, 김지우 선교사 외 한 명. 오클랜드, 네. 시국 두 명. 이름 뭐 불러요? 시국. 예, 네, 박수만 치세요. 인도네시아, 발리, 정호성, 랩넌트.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해외에서 이제 이번 이제 주일날 또 많이 오실 텐데,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가 파송 또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입니다. 해외에서 산다, 해외에서 사는 것 자체만 해도 선교예요. 저는 이 해외에서 살아라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잘 못 불러요. 잘 알면서도 모를 때는 내가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 뜻을 모를 때는 많이 불렀는데 뜻을 알고 나니까 못 불러요. 뭐냐?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양심상 내가 못 불러요. 근데 알기는 날 모를 때는 많이 불렀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 내 마음 못 부른 줄 알았더니 유목사도 그걸 못 부른다 그러더라고. 참 양심 있네. 그래서 딴 데 살아라 하면 저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장 고국을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또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불안하면 모든 게 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후원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당장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정말 그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못하는 거 해요. 그래서 존경하고 정말 이곳에 있을 동안에 최고로 대접하고, 여러분 시간만 나면 선교사님 누가 안 계시냐고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선물도 좀 주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가서 옷도 좀 사드리고, 여러분이 막 못 가니까, 여러분 할 거 대신 하니까, 그거 보내는 선교사라 그래요. 보내세요. 물질 드려서, 선교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그게 보내는 선교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못 가지만 보내는 선교사. 천국 가면 똑같이 상급 받아.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나, 보내주는 선교사. 똑같잖아요. 같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선교사님들, 여러분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 한국이 수준이 높잖아요. 또 대부분이 보면 전 세계를 보면요,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큼 여유 있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요. 막 미국 엄청 가난합니다. 제가 막 극단적인 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미국 목사들 보고. 미국 돈이 없어요. 캐시가 없다고. 단 100불이 큰 돈이에요. 10만이면 큰 돈이에요, 미국에서. 정말로 어렵어요. 미국이 어려운데 뭐 다른 말 못하죠, 다른 거는.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구걸하듯이 자세를 가지지 마세요.
어느 선교사님은 아, 보면 돈 달라고 돈 달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로 부름받고 생을 들였는데 치사하게 물질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져 내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 선교사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알아서 해서 알아서 말 안 해도 하나 성인도 받고 우리 얼마나 순수합니까? 다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언약적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22차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말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WRC 주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렘넌트들 리더 그러니까 스태프들 포함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2,503명이 훈련받아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막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 환경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걸 들었어요. 51개국에서 참석했어요. 이번에 디르대 51개국에서 렘넌트가 몇 명이냐? 1,077명이 참석했어요. 다민족이. 그러니까 거의 반이 다 다민족이에요. 다민족들이 그렇게 참석을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리더 이분들은 이제 훈련을 받고 다음 주 있을 WRC 때 이들은 팀장들이요. 다 그 전부 다 이제 리더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미리 다 훈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주도만 한 2만 명 이상, 2만 5천 명 오니까. 이들 영적 무장이 잘 되어야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이 영향력을 그렇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날에 특강을 했습니다. 렘넌트 리더들에게 행복한 서밋의 여정을 그려라. 행복한 서밋.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목사님께서 3강을 했는데 1강 놓친 것, 언약이죠. 2강 빼앗긴 것, 회복이죠. 세 번째 강의는 새로운 것,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보실 분은 다 보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당 입당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제목처럼 언약의 꿈, 언약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엠네들도 행복해하고 제가 모습을 내 모니터로 제가 방에서 보잖아요. 아이들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가, 뭐 찬양하기 전에 찬송팀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제가 앉아서 다 보거든요. 너무 표정들이 어쩌면 그런 영적 흐름을 쫙 가는지 이 복음의 위대함이란 것은요 말도 못해요. 우리가 이 지금 렘넌트 대 2만 5천 명 지금 요 22년째 하는데 사고 하나 없어요. 저 광주에서 김재중 그 저 센터에서요 이 하는데요 그때 만 명 왔어요. 만 명이 와가지고 그 작은 광주에 말이요 만명 컴퓨터 김재중 컴퓨터 센터에서 들어왔는데 만 몇천 명이 왔는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했던지 그 관장이 찾아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애들이냐 어떻게 애들 이럴 수가 있냐? 뭐 종이 한 장 남은 게 다 뭐 싸운다든가 뭐 문제 이렇게 한 사람도 없거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쫙 빠지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 위대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말 많아요. 한국 사람 부정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네거티브요. 뭐 불평불만이 주특기가 한국 사람이 딱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기질이 같아, 기질이. 그래서 이민국 가면, 이민 가면 유대인들이 뭔지 이민 갔잖아. 이민가가 하는 게 뭐야? 세탁소, 채소, 과일 장사, 그대로 한국 사람 따라해요. 기질이 똑같으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기질, 그 같아. DNA가 비슷해요.
주특기가 뭐냐? 불평 원망.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막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가 하나님은. 출애굽 시기라고 하도 불평하니까 다 죽여. 남은 사람 여호수아 관리 위해 다 죽였다고. 여러분요, 불평 원망 계속. 이게 한국 사람이. 근데 보세요. 이 복음 공동체 딱 들어오니까 불평 원망이 없어.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요, 이 인프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락방이. 엄청납니다. 태양화부까지 쫙쫙 뭐 말도 뭐 산업, 성교, 무슨 여전. 한마디, 하나 질문도 없어. 쫙, 복음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죽고 믿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사주고, 치료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쫙 흘러갑니다. 지구촌에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무슨 아이들이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전부 자비랑 와가지고, 이제 훈련 받고, 그 다음 또 일주일 전에 또 섬기면서, 여러분, 주차 입구에서 안내한 애들, 지하에서 한 애들, 이제 내일, 다음 주 가보세요. 떼약 뱉어. 단 한 명도 불평이 없어. 메시지도 못 드려요, 심지어. 사명 가지고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 가진 자는 이렇다니까요. 그, 이 랩런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가 잘 써불러라. 이 다락방 교회들이 그래요. 질문이 없어, 질문이. 무슨 불평, 원망, 무슨 거기에 무슨 갈등이. 그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죽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 교회를 짓는다고 수고하시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상급받을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뭐 우리끼리만 있습니까? 2, 3, 7나라 살기 위해서 아 지금 51개 국이 랩너들이 와서 훈련받았다니까. 여러분 특별히 리더 대대요 홈스테이 한 가정들이 있어요. 이 날씨 더운데 그야말로 이 폭염 가운데 집에 옷 벗어야 되는데 다른 식구들이 오잖아요. 랩너들 참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번에 참 홈스테이한 가정들 너무 감사해요. 이 홈스테이는요 초대교회 운동 체험이에요.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요 초대 이 기독교가 초기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당이 없었어요. 전부 다 이 집에서 가정교회, 가정교회. 전부 집집마다 그래. 미션홈 전략을 했거든요. 왜냐, 핍박하죠.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들 못 때려요. 그러니까, 전부 집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됐는데, 가정을 오픈해, 가정.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 집을 오픈합니다. 제가요, 이 청년 집사 장로 때는요, 우리 집에 사람들 와서 살았어요, 그냥. 그래서 수십 명씩 와서 그냥, 주일 되면 확, 뭐, 토요일 되면 와서 막, 그냥 막, 이 지사는 밥에 낸다고 정신없고요. 그 라면 박스를 재놓고 막 신발이 수십 개 오늘.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묵고 심지어 앉아가지고 밤을 새우고 보름하고 서로 간증하고 그게 이 은혜 받게 되면 집을 연다니까요. 이 미션은. 이 말씀 운동. 그래서 이 가정들이 다 이제 교회가 되거든요. 이 초대교회. 그래서 뭐 루디아와 그 집, 뭐 브루시아올라 집, 뭐, 묻는 바에 집, 계속 일어나오잖아요. 야손이 집. 전부 집이었어요. 이게 전부 교회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맛을 이번 홈스테인 가정들은 다 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신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부 받으시고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국이 일주일 동안 다들 수고 많이 했어요. 홈스테이 한 가정들, 방송에 수고하신 분들, 박수로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창세기,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고 하는 거라고. 이 네 가지. 네 사람, 네 사건 그랬죠. 그 네 사람 중에 마지막 요셉에 관한 그런 마지막 인물이죠. 이 말씀인데, 요셉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꿈꾸는 자예요, 꿈. 꿈. 요셉 하면 꿈이에요, 꿈.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꿈꾸는 자, 그렇게 불렀어요.
꿈꾸는 자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사람은 이 구약대 꿈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꾸는 꿈하고 다른 얘기예요. 비전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그런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몽상가는요 이 꿈을 꿔가지고 뭘 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힘들면 안 해요. 도중에 포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 안 해버려요. 그런데 언약적 꿈을 가진 언약적 비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지속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언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CVDIP의 삶이에요. CVD,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체크가 돼야 돼. 한번 점검돼야 돼. 첫째가 말씀이야. 언약, 말씀. 그러니까 말씀,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잡느냐, 못 잡느냐 따라서 이 CVDIP가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건 다 말짱한 일이에요. 말씀 없는 비전 아무 소용 없어요. 불신자도 하는 거, 다른 종교도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을 하고 237 서밋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방향을 맞추고 믿음에 도전을 할 때 뭐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번 리더 대회 때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지속적으로 CVDIP 이 삶을 살면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우는데 실제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17세입니다. 17세. 17세 되었을 때 생에 잊을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단순히 잠을 자다가 꾼 꿈 그 개념이 아니에요. 환상이나 계시라고 봐야 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말하는 꿈은요. 환상 내지 계시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요셉을 보여준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이다 구약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특별하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꿈이란 말이 없습니다. 환상 중에 이런 말 나오지 꿈이란 말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꿈 이런 말인데 그 꿈은 우리가 말할 꿈하고 달라요. 6절에 8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자 형들이 이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황당한 금방진 말이지요. 밭에서 곡식단을 다 묶는데 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다 절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이 요셉 이거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한단 말이야. 요셉 자기들은 완전히 이거 뭐 정말 낙동과 오리알이야. 그러니까 늘 섭섭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요셉만 편애하나. 요셉만 옷을 따로 입혔어요. 요셉만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철 모르는 요셉은 뭐 왜 아버지가 남아 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막 그런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또 그것도 이 성경에 나오죠.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도 고자질하는 거요. 그 형들 아빠 짠바짠 저 어느 형님 뭐였어 계속 고자질하는 거요. 그 형들이 볼 때 뭐요 미운털이 미운털이. 그런데 거기에다 더 기름을 붓는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제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형들의 신비를 더 자극하는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그렇게 절하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했다 이 말을 들은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계 질서, 그 당시로서는 위계 질서가 철저했던 그런 시대인데 상상도 못할 말을 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꿈이 13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전부 절합니다 요셉 앞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려워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한 계시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은 언약 잡은 자는, 말씀 잡은 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자는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만 응답받아요. 예배들은 다 앉아있어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는 사람만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자, 10절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꿈 내용을 들은 이 야곱의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요셉을 막 꾸짖었어요. 야곱도 꾸짖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나 야곱이 뭐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은 언약적 관점에서 요셉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이 요셉 꿈을 바라본 겁니다. 눈앞에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하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꾼 꿈을 언약적 꿈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은 보고 있었어요. 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말을 지키었다라는 뜻이에요. 지켰다. 응?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 놓고 두고두고 생각했다라는 의미예요.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요, 나타나는 현상만 놓고 감정적 반응만 보입니다. 이 언약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보고 느낀 그대로입니다. 감정대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거예요. 이 언약 없는 사람이 하는 반응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반응으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언약적 하나님이 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정적 반응하지 않아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요, 보는 눈이 달랐어. 보는 해석하는 눈이 달랐어.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는가? 지금도 꿈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 근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게 신앙생활이. 그거 안 되는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언약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삶 적용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비밀 없지요. 없습니다. 자기 감정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과도 혹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특별 계시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진단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헷갈립니까? 간단합니다. 진단.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돼요.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견몽이라 그럽니다. 견몽이 뭐냐? 개꿈이요. 그 개꿈. 거의 다 개꿈이에요. 99.9%가 개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꿈을 가지고 막 어디다가 꿈에 이거 다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꿈. 꿈 가지고 말하면 그건 신비,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신비주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은 근거가 없어.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뭐요?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신비주의들.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고 성경이 강조하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기준에서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언약의 기반이 된 이것이 확실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1장 1절 3절 8절 답 나온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 난 사람 안다 안다가 안다 가지고 안 돼요. 안다 그건 귀신도 더 잘 알아요. 안다가 아니요. 완전히 성령이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준 사람 특징 어떤 문제 사건 어느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뭐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전진하지요. 계속 전진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헨리 포드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 입구에 포드 부부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포드 아시죠? 포드 세계적인 자동차잖아요. 이 포드 사진 밑에 뭐라고 써놨냐? 드리머 써놨어요. 드리머, 드리머래요. 꿈꾸는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드리머, 드림이 꿈이잖아요. 드리머 꿈꾸는 사람. 그 부인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놨냐? 빌리버 그렇게 써놨어요. 빌리버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가 합니까? 이 포드가 말이지요.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발명했잖아요. 자동차를 막 발명하는데 수없는 실패를 끝없이 실패시 거듭하는 이 상황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말이죠. 아니요,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은 만들 수 있어. 당신은 당신 꿈 이룰 수 있어.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니까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내의 격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결국 뭐예요? 자동차 왕이라 왕.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우리 나라에 있어요. 추신수.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에 뛰고 있는데 추신수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뭐 마이너리그에서 뭐 조그마한 게 뭐 미국 가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꼬신 거 한 달에 월급 반드시 100만 원 우리나라 돈 100만 원 100만 원 아이 둘에다 식구가 넷이잖아요. 넷인데 100만 원가 전부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막 부인이 나중에는 눈이 안 보일 정도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움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가자 이렇게 말을 한 주신수 하니까 주신수 선수가 하니까 부인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갈게. 당신은 여기서 끝까지 해. 당신 성공할 거야. 끝까지 해. 이래가지고 이 어려움을 말이야. 굉장한 어려움, 그 가난의 어려움을 그 마이너리그에서 고생하면서 그걸 부인이 용기를 준 거예요. 당신 할 수 있어. 계속 용기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얼마 받느냐? 연봉이 1,000몇백억이요. 하루 한 주에 주급 받는 게 3억이야. 3억. 한 주에 3억. 이 부인이 말이요. 남편의 용기를 계속 줘가지고 헨리 포드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그 어려운 발명이 쉬운 게 아니거든. 이걸 막 용기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 왕이 되겠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이루는데 헨리 포드 부부처럼
영적 콤비 플레이가 되기 바랍니다. 서로 힘주고 용기주고 어? 힘빼는 힘빼는 소리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힘주고 어? 잘못해도 그래도 위로해주고 그거 좀 하다가 또 잘못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찍어가지고 말이요 그만하 내가 뭐라 켰나 하면서 말이죠 지는 무슨 완벽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말이지 모두가 다 이렇게 시대적인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아멘.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 영적 콤비 플레이. 그러니까 이 그렇게 서로 힘주고 용기주고 이게 동력자잖아요. 만나면 너무 힘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그래서요 교회라고 영역 공동체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영계 모든 성도들 아, 우리 해외손 우리 해외지역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올 정도면 여러분은 확실한 멤버들이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님 힘주고 용기주고 선교사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을 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뭐 더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서로서로 서로 언약적 동기부여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언약적 동기부여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당당히 쓰임받는 그런 사역들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면계약이 있는 삶이에요. 12절 이후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던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환영하기는 커녕 잘 됐다 저거 오늘. 죽여버리자 저거. 꼴보기 싫은 놈 저거. 저 밥맛 없는 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18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평상시 앙금이 사이였던 이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에요. 친형들 아니에요. 병이 다른 형들인데 이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엉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런데 21절 이후에 보면 이런 음모를 놓고 형제들 사이 의견이 그렇게 분분해집니다. 큰 아들이었던 르벤이 자 피 흘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피를 흘리지 말고 혼내주기만 하자. 혼내주자 저놈.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채색옷을 탁 벗겨버리고 물이 없는 엉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물이 없는 그러한 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 르벤이 없는 사이에 둘째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가 짐승에게 죽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 그렇게 보여 아버지 완전 속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지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형들이. 근데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이때 상황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디 가면 살려달라고 애글복글했어요. 형님들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애글복글을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려 할 때 그 가둬 놓을까 그렇게 애걸했다고. 요셉은 그 당시 17살이. 그야말로 집에서 완전히 그냥 막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자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 큰 충격이라.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요. 요셉의 삶이 비록 17살이 이런 문제를 당했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 보여줍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자신의 환경에 밥 묻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꿈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꾸었던 그 꿈을 그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합니다. 도전. 특별히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과 뭐요? 이면계약이 있었잖아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그 비전을 요셉이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요셉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그걸 알 수 있는 게 노예생활 한 거면 말이에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똑똑, 얼마나 확실하게 주인의 보디발이 잘 보였던지, 어디 가든지 요셉은 그렇게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와 사건, 이것은 전부 뭐요? 응답의 통로였어요. 언약 성취의 방법이었다고. 언약적 꿈이 있는 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 반응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전혀 사람이 이랬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목사도 그럴 수 있다.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도 그럴 수 있어. 사람이야, 사람.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아멘. 아예 그렇게 각오하라니까요. 아, 유목한도 사람이요. 난 제일 친한, 제일 같이 있잖아요. 뭘 그 사람 보고 실망하고 자절, 아이고. 그럴 줄 몰라. 뭘 그럴 줄 몰라. 사람인데. 아멘.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사람이. 실수 투성이요. 문제 투성이요. 그거 보고 막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 언약 가진 사람,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문제 올 때, 고난 올 때 뭐요? 신앙 색깔이 나타납니다. 문제 올 때, 고난 올 때, 병조 때 잘 몰라. 뭐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사람 저렇게 망했을까? 저는요, 왜 저 사람이 다락방하다 안 할까? 난 다 보여요. 하, 그 2%, 그 2%. 평소 때 아, 저 부분이. 근데 그 역시 그것 때문에 터집보는 거예요. 문제 사건 왔을 때. 문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요, 마지막, 사단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을 한번 흔들어보면 다 드러나, 다 색깔 다 나와버려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의심당하는 것 같고, 소외를 시켰다, 나를 뺐다, 그때 본색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뭐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릴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변명치사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죽음 믿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B.F. 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에 앞서 반드시 고난의 강철 면류관이 있어야 한다. 고난의 강철 면류관.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을 보면 전부 다 고난의 강철 면류관을 통해서 영광의 황금 면류관을 썼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여러분이야 늘 어려움이 내만 왜 어려움 당하나, 나는 너무 억울한, 나는 출세돼 살았는데 하나님과 이면계약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그런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연단의 과정이 있다. 연단이 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없으면 그 사생자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내가 연단이 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끌어야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 질병을 주시는 거구나. 이 실패를 주시는구나. 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정의 과정이었다고요. 결과적으로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성공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과정.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억울함, 이 손해, 이 모든 아픔 이거 다 과정이라고요. 언약 잡으면 과정이라고요.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의 이 사랑을 전부 받으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쓰임 못 받는데 편안하게 그냥 뭐냐 어? 그렇게 야곱의 일방적 사랑받고 직구 방에 앉아 있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쓰임 못 받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요셉이 됐잖아요.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닥치는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은 언약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잔머리 돌리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합력하여 선이루신 영계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도전. 도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요.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그 아시는 적시로. 도전합니다.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도전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어제 신문 보니까 골프 여자 선수인데, 19살짜리인데요. 이 아버지가 말이요, 하루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6km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3,000, 이거 뭡니까? 이거 줄뛰기를 3,000개. 이거 3,000개 런닝을 하루도 안 빠지고 6km 기본 그 다음에 헬스 여자아이를 말해 19살 프로 선수가 된대 이제 2부에서 1부로 올라왔는데 그거를 세계적인 힘을 만들겠다고 이야 저도 헬스를 운동합니다만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 포기를 안 해 나와 싸움이 나와서 이 깨어른 나와 싸움이요 근데 시작하면 감당해 된다고 늘 할 때마다 그냥 싸움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주야 건강을 주시옵소서 시큰뭇게 잠이나 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강되겠어요 어? 소화도 안 되는데 또 먹고 소화도 또 먹고 배가 터지도록 나와가지고 벌써 이게 나오거든 주여 해야 돼 만병의 근원이야, 이게. 어떻게 돼?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응? 요즘 지금 깊은 음식 문다고, 유목사님 뭐 깊은 음식 문다고. 응? 소금 설탕 안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것도 절제요. 하나님 시간표야, 그것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인도받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뭐 언제 인도받아? 성령 인도받으세요. 성령 인도받으려면 내가 그 포기해야 돼요. 내 성질, 내 취미, 내 거 다 포기해야 돼. 성령 인도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주도자를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생텍치 페리의 책에 보면 어린 왕자라는 내용이지만 여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너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흥분해서 들뜨고 설레일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왜 이 말 드리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레이고 들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돼. 11시, 10시다, 12시다 시간이 되면 저녁 우리 이때는 또 8시잖아요. 설레임과 기쁨.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가 그래요.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시간
주회전에 나올 때 이런 설렘, 예배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이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지금 내가 30년째 목회하지만은 설교를 단 한 번도 허겁지겁 해본 적이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냥 다 그냥 몇 시간 전부터 다 준비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허겁지겁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설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슬레임, 슬레임이라는 이번에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내가 선물로 5천 개를 해가지고 이게 해서 우리 램도 좋은데 슬레임 그걸 꼭 먹어야 슬레이겠어요. 슬레임 맛있죠 그거 팩으로 된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슬레임 아이스크림만 빨아먹지 말고 슬레임. 항상 여러분요, 언약적 꿈, 언약적 꿈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과 설레임, 이것이 여러분 늘 있어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적 꿈이셔. 하나님 내게 이명계약이 있게 주시옵소서. 늘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은 이것이 모든 고난 이후에 하나님 연단 이후에 하나님 주실 놀란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여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하나님 요셉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주어진 것처럼 영접하던 주님도 하나님 주시는 주님이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슬림으로 기대하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중에 언약적인 꿈을 가질 정도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가슴에게 언약적 동기 부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동기의 꿈을 꾸며 설레임과 기쁨이 행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 있는 세계 냄새 대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석하기에 기도하실 모든 성교사님들과 랩런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풀어 주옵소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민족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꿈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관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언하는 언약 안에서 4천 말씀 운동 또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본당 헌당의 주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특별히 이번 렘넌트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1, 2, 3 RUTC 실현을 위해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각 가정 세 가지 기도 제목 성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트 말씀 운동이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삼층나라 복마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본장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언약적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설레임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현장과 특별히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선교사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캠프 보고를 한 인도네시아 발리 전도 캠프 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